제가 첫째 주에는 잘 모르다가 인터넷으로 제가 설계하는 걸 리뷰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저 혼자 실실 웃고 있었던지 분명히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만 지나면 저희가 8주년 창립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맞이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각자에게 다른 의미일 수 있고 매년 있던 와 7주년이다 우리 또 1년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자, 그 외에는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1년 보호해 주신 감사,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 그리고 자주 들었던 7주년, 8주년의 그 열매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좀 달려왔던 이번에도 플러스 원 하나의 숫자가 또 채워지는구나. 또 그 8주년, 7주년에 행하실 그 열매, 그 나무가 맺히는 그 열매 때 어떤 거 허락하실까 약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 해 한 해 지나쳐지는 시간들로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지 각자 다른 마음, 또는 회개하시는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또 그거에 맞는 마음, 또 연합에 대해 더 부어주시는 분들 여러 다른 마음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채워지고 그 많은 모든 생각들 가운데 중심이 예수님 아니고서는 다른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같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즌을 지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본의 아니게 저 스스로 확증하는 시간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공동체적으로 확증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너를 스스로 확증하여서 너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어떤 너가 어디에 있는지 등급을 매겨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지라는 거에 내가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지, 내 자리가 어디인지 그런 의미의 확증하라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왔었는데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내 삶에, 내가 또한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냥 알고만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인지, 모든 삶에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고 그것을 확증하는 삶으로 사라지고 있는지가 저희들 가운데 이 시즌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새로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막 어떠한 진짜 계시의 영을 받아서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어디로부터 떨어졌기에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음 되지 못하였고 또한 사라지지 못하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둘러보자라는 의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같이 저희가 나눴던 말씀 중에서 제가 간증 하나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이것이었어요. 친구들에게, 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나는 너에게 교회를 가라고 한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 것이야 라는 거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교회를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이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술에 관한 문제고 교회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항상 저희 계속 제 설교 가운데 자주 출연하는 그 여자 대학생 하며 그 아이가 술을 먹던지 먹지 않던지,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이 죄책감 때문에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술을 안 먹으면 또 안 먹는 대로 또 주님께 나아가기가 자기 삶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거룩하여 지기를 작정한다면 내가 그때부터 교회를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술을 먹는다고 하여서 거룩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굉장한 그리스도인과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오해가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술에 관하여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안 먹고의 기준이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술에 관하여서 절제할 수 있고 술에 관하여서 쓰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증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분명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는 내가 교회에 육체적으로 있느냐 아니냐라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너에게 교회를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신앙의 성숙함 가운데 들어가려면 분명히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너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 라는 뒤에 말을 제가 싹 빼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를 안 가도 되나? 약간 이렇게 끝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세상 가운데 삶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행함 때문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문이 막히는 부분을 제가 잠시 이렇게 털어놓고 낮췄을 뿐이지 결국은 믿음의 성숙함에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의 더욱더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공동체, 나의 사랑을 확증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돕고 함께할 수 있는 지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가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날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본어겐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는지 확인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설교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다음 시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코이노니아, 우리 가운데 또한 연합함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같은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 네 번째 이야기는 제가 아직 정하지 않아서 없으면 한번 스텝회의에서 이렇게 좀 한번 땅바닥에 누워보려고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고 다른 번역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함께 앞에 스크린을 보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제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았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라는 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지낼 때도 있지만 분명하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 색깔을 떼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정말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나의 색깔이 없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물어오는 이야기들, 순간적으로 지나치는 이야기들.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까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네, 맞습니다. 그것이 어떤 인간성에 대해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건 동의하고 있지만 저번 주에 제가 전했던 간증과 같이 맨 마지막 그 뒤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는 결코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 어떠한 곳에서 성숙함을 이루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단 한 가지 문장이 마지막으로 분명히 마침표를 찍혀야 됩니다. 맞습니다. 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셔야 합니다라는 그 한 문장이 딱 빠져버리는 순간 저의 색깔은 그리스도인의 색깔이 아닌 거죠. 집에 와서 생각을 해요. 그때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 대답을 했어야 하는가? 때론 그때 이 말까지 내가 전했었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끔은 굉장히 로지컬하게 이렇게 생각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서 대답 다음에 해야지 말아야지 그거 이전에 내 안에 왜 이 당당함이 없을까? 내 안에 이 부끄러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부끄러움 하지만 나에겐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님을 확증할 수 있는 대답이 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화살을 맞을 거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내가 색깔을 띄지 못할 때는 왜 그러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가끔은 복음이 내 안에 복음으로서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다라는 것을 복음의 능력이 왜 내 안에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때로는 십자가의 복음이 속죄, 죄를 사하는 복음으로만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전의 죄가 사하여졌고 현재의 죄가 사해졌으며 미래의 지을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죠. 하지만 오직 속죄가 된다라는 용서의 복음만 있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복음이라면 요즘에 문제가 되는 구원파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지요. 선하게 살려고 내 안에 선함으로 가득 채우려는 갈망조차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용서받고 속죄받은 복음에서 멈춰버리면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문제는 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하나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성 있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가운데 깊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이 때로는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와 같이 더 많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말은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은혜를 더 넘치게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두 똑같은 죄인이고 다 같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그 자체가 굉장한 큰 은혜이며 우리에겐 충격으로 다가오겠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더 깨닫고 깨닫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용서의 복음 말고도 이 십자가를 붙들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냥 어떠한 제 사함만 받고 그냥 복음의 반쪽만 들고 우리가 뛰어다닐 수 있고 사역하고 다닐 수 있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더 컸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어야 된다라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 잘못된 생각은 우리 안에서 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안다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내가 지었던 거에 관하여서 면죄부를 찍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편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안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2절 함께 보시죠. 1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죽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사함을 주셨지만 더불어 무엇을 주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죄 사함을 얻어서 오로지 죄 사함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이며 우리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죽은 것입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 연합함, 거듭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못 박히셨네? 라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관하여서 죽은 자 되었습니다. 6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에게 죄 사함을 나는 받았어 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같은 고백 같지만 분명해야 되는
또 다른 차원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계속적으로 죄 사함을 하나하나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죽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장 무겁고도 나를 항상 찌르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나도 항상 평생에 정말 가장 마음에 있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외웠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저도 경험했던 일이죠. 나는 안 죽었나 봐. 나는 도대체 죽은 자인가 죽지 않은 자인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죄 사하셨습니다 하면서 맨날 예수님을 단번에 주신 예수님을 계속 못 박았어요. 나도 그와 함께 죽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임의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계속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이 십자가를 지으셨지 약간 나의 존재적인 변화에까지는 제가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평생 그리스도인 가운데 죽었다가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가 해서 정신 없으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치 옛사람이 이 시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나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육체가 아닌 옛사람, 옛자, 바로 우리의 자아인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이 아닌 육신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자아를 옛사람이라고 칭하며 그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육신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저번 주와 같이 우리의 이 몸은 계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것이지요. 육신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숨이 멈춰질 때까지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육신은 살았기 때문에 죄의 욕망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정작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퀘스천이 들게 됩니다. 나의 육신을 살아가기에 육신을 입었기에 죄의 욕망은 없어지지 않았고 또 반대로 우리의 옛사람인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이런 어떠한 애매모호한 우리 가운데 이런 컨퓨전, 그러니까 헷갈림이 있을 거예요. 달라진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죄의 욕망은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의 육신은 살아가고 우리의 육신은 죄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변화가 아니고 뭔가 이상하게 그런 뭐지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옛 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죄의 욕망을 갖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욕망이 있지만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 당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되게 이해가 쉬웠던 예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감옥 수감자로 얘기하면 그의 육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통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허락되지 않습니다. 너무 좀 암울한가요?
다른 예는 이런 거였어요. 결혼 생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 생활에 많은 동의되는 부분이 저의 공감되는 부분은 별로 없지만, 근데 누군가가 이 예화를 들었을 때 어떻게 감옥 생활의 예화와 결혼 생활의 예화가 같이 가지? 약간 이런 궁금증은 조금 있었어요. 결혼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육신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배우자가 생겼기 때문이고 배우자가 서로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결혼 생활을 감옥에 비유하고 무덤에 비유하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그럴 텐데요. 이 예화가 제가 나누긴 조금 이상한 예화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에 이 문장이 저는 곧 공감할 이야기고 공감하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혼이 자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습니까? 자의 죽음이 꼭 불행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결혼 생활은 분명히 불행이 아닌 행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으십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마치 결혼에 대해서 빗대어서 많이 나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내 자아가 죽고 그를 위하여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이러한 어떤 주님과의 혼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예수 안에 살며 예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이 연합함,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이미 죄에서 해방된 어떤 주님과의 연합함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믿었느냐가 우리에게 현재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속죄함만 받았다라는 것이 아닌 진정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것은 십자가에 나도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육체의 소욕, 정욕이 있는 몸을 갖고 살지만 이 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를 따라 걷는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마치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하지만 이 장례식은 결코 슬픈 장례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뻐할 일이죠. 바로 죄의 종노릇하던 옛 사람의 장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례식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음은 그 죽은 자가 우리의 옛 사람, 옛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느낌으로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만 받기를 원해서도 안 되고 죄의 용서를 받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냥 회개는 반복적 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죄를 지었네, 회개해야지. 오늘 다른 죄를 지었네, 회개해야지.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은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것이 되어지고요. 그 형식적인 것은 때로는 율법적이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완고한 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옛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이셨구나, 죽임 당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고 진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그냥 느낌, 촉각만으로 찾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 받았느냐 확신의 믿음적인 선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서에 도장을 찍죠. 근데 도장을 꽝 하고 찍고 우리는 부부야 이랬는데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직 부부가 아닌 것 같아. 한 5년, 10년 지내보고 내가 이 사람과 부부인가 보다 하고 느껴지면 그때서 우리는 부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장을 찍었고 그 찍힌 그 순간부터
그와 나는 신랑과 신부는 부부로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을 때 더 이상 나의 옛 자아가 살아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진짜 내 삶이 죽었나 보다. 죽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살고 있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늘도 내 옛 자아가 죽었으므로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의 선포가 필요한 거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물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믿으시죠? 우리가 죄를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저희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만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이십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경건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선하지 아니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성품이 닮아가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지 어떠한 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음을 믿고 아멘할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아갈 때 아멘하고 믿고 감사하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이제는 나의 것으로 확정하는 그 일뿐만이 우리가 그 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멘하고 믿고 감사하며 나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예수, 육신에서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권한과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옛 사람이 죽었음을 십자가에 죽었음을 우리의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심기워져 있는가.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죄 가운데 때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흔들려 있지 않은가 그것을 둘러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심겨주신 내 존재가 마치 하나님 가운데 뿌리를 박히지 않고 어느 순간 슬금슬금 이동하여서 나를 마치 정녕 먹지 말라 정녕 그러하였느냐라고 물었던 그 뱀의 질문과 같이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묘하게 들어온 그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나 한번 묻기 원합니다. 우리의 것은 옛 사람이 죽었는데 마치 죽지 않은 너는 죽지 않았느냐? 죽었느냐? 그 물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로 살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포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진짜 죽었나? 죽지 않았나?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죽게 하셨습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죄의 종노릇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서 질문이 아닌 선포로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질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그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생명을 얻어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다라는 것.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우리의 몸이 이곳에 있건 어떠한 곳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건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십니까? 그의 통치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음 죄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도록 우리가 드렸는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연합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되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죽은 그 바울의 그 허벅지 찌르는 심령, 내가 또 죽습니다, 내가 또 죽습니다 이런 말이 저에게는 저번 주에 간증과 같이 저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믿음 아니면 하지만 매일 죽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조금 더 무겁고 힘든 십자가의 길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코니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이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지만 내가 날마다 죽었음을 뭐하는 것입니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었음을 고백하고 너희도 죽어라는 말이 맞지만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죽어 힘들어 이런 것을 전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으로 자랑을 두고 다놓거니 하는 그 말은 내가 날마다 죽었음을 자랑하노니 왜 자랑할까요? 내가 날마다 죽었음은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었음을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죽는 거에 대해서 이러한 예화와 이러한 설명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다른 시선이 열렸던 것 같아요. 좁은 길로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러면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찢어서 내가 어떡하지? 이건 마치 그 내가 율법적으로 뭔가 내 몸을 묶으려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연합함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치 너무나도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걸 통치하시도록 든 그 통치함 가운데서 내가 죽어서 그의 부활하심 내 안에 그가 부활했음을 매일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기쁨이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매일 죽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는데 이 매일의 부활은 나에게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죽음은 바로 부활이며 부활은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바꾸어 말할게요. 내가 매일 죽노라. 반대로 내가 매일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매일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가 매일매일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여 있을 수 없으며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사 성령님으로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했던 그 세상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마치 성공하는 사람과 같이 저는 여겨졌어요. 능력 있는 사역자, 유명한 목사님. 근데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들림 받았던 에녹이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람을 막 모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삶 가운데서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결과는 더 이상 중요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큰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분들, 많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오로지 신발 정리만 하셨대요. 5년, 6년, 7년 그 큰 기도원에서 맨날 신발 정리만 하셨답니다. 성품이 좋으셨는지 5년, 6년, 7년 될 때까지 별로 막 힘듦이 없으셨나 봐요. 그러시다가 어느 날 이것이 나의 사역의 끝인가? 라고 생각되었을 때 어느 순간 그런 생각, 계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창조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나 하나님이 너에게 만약 너의 평생에 신발 정리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놓고 저희가 왜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까요?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가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이 있다면 그 분량을 주님과 함께 해내는 일이 기쁨이지 우리가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으며 어떠한 결과가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죄의 가운데 이제는 해방되어서 주님과 연합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과 연합함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연합함은 없고요. 세상 사람들, 아파하는 생명이 없는 자와 연합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십시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에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 있음을 선포하시고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내가 매일 새 생명으로 부활을 누리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연합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한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거듭남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새로 태어났으며 이제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꾸준한 연합, 꾸준한 연합이 아니죠. 더욱더 깊은 연합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기 원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와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주님이 그렇게 원했던 것 같이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는 교회 안에도 연합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 중에 근본됨은 내가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능력도 나갈 수 없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연합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 사람과 때로는 관계하다 떨어졌다라는 것이 이 사람과 연합함이 끊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몸과 몸은 그와 떨어져 있지만 제가 제 가족과 몸이 떨어져 있지만 그것은 우리 가족의 연합함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에 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육신이 아니라 함께 한다면 우린 지속적으로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는 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예배하고 같이 육신으로 때로는 있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 유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다 하여서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연합함
연합이 어떤 것인지 둘러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우리가 매 삶에서 확증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깊이 가 있는지 주님에게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갈망하여서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우리가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연합함으로 동행하였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였는지 연합하지 않았는지, 내가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너무나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감사의 시즌으로 들어왔고 감사함을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였는지 저렇게 행하였는지 어떠한 중심으로 행하였는지 주님께서 알게 하셨을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연합함을 이루고자 우리가 노력하였지만 그 연합의 중심이 우리의 뿌리 되시고 우리의 정말 나무 포도나무 되신 그 곳으로부터 우리가 나온 가지가 되었었는지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둘러보기 원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들에게 외치는 그 말은 본질적인 회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연합과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하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또한 마치 본질만 갖고 산다라는 나의 또 다른 변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가고 싶지 않아. 거기까지 연합하고 싶지 않아. 본질이 회복되었을 때 그와 함께하는 모든 연합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의 연합은 세상 가운데도 저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가 이제 곧 이틀 후면 연합 그 8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함께 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 저는 더 큰 연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과 더 큰 연합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 자리에 초청되어서 오시는 또 아시던 분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일 수도 있지만 그 새로운 지체들과의 연합이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결코 어떠한 사람의 초대가 아니라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의 연합이 연장선으로 그들과 함께 되는 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비록 몸이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가 같이 그들과 연합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 시간, 더욱더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 그들도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옛 사람에 관하여서 나의 옛 자에 관하여서는 죽었습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갈 때 그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졌음에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이, 그 생명이 나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님 더욱더 매일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 생명이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방된 자로서 자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더욱더 연합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과 동일한 연합으로, 더 본질적인 연합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